안녕하세요. 서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김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찾아본 이유가 있죠? 여러분, 혹시 7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7월 14일은 바로 서울키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저희가 또 서울키어문화축제가 열리는데 서울인권영화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10번 부스에서 기념품 후원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10번 부스에 오시면은 저희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이야기는 또한 페이스북,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부터 자세한 기념품 소개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죠. 저희가 첫 번째로 가져온 기념품은 서울인권영화제 23회 장막을 부수는 소란의 파동의 인권해설책자입니다. 인권해설책자는 2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알찬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저희 서울인권영화제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서울인권영화제가 걸어온 소개가 서울인권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줄거리, 프로그램 노트, 이건 해설이 수록되어 있어요. 작품 줄거리와 프로그램 노트는 저희 활동가들이 작성했고요. 여기 인권 해설은 다른 인권단체 활동가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희 23회 서울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을 보지 못했어도 줄거리와 프로그램 노트, 인권 해설을 통해서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저희 서울인권영화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기념품 레인보우 피스 깃발입니다. 저희 레인보우 피스 깃발은 서울 키어문화축제 가시면 많이들 깃발 두르고 다니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 어디서 구하나 어디서 구하나 되게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 10번 부스 서울인권영화제 부스 오시면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네, 뜯어보죠. 네, 저렇게 두르고 다시 한봉을 받으시고요. 저희 깃발만의 특징은 피스라는 글자와 평화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 반대, 반전을 뜻하는 상징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깃발보다 저희가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 10번 부스 오셔가지고 레인보우 피스 깃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기념품은 퀴어플레이터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얇은 버전, 기윤이가 지금 차고 있는 거는 굵은 버전입니다. 보시면은 짧은 버전은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개 다 육색무지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붉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하나하나마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상징이 있어요. 이거는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검성애자, 양성애자, 젠더퀴어, 젠더퀴어고요. 이거는 육색무지개, 성소수자 전반을 나타내는 육색무지개. 보시면 이렇게 팔에 달아도 이쁘고요. 이런 거는 가방에 달아도 굉장히 이쁘고, 뭐 이거는 발목에도 이쁘고. 저희 이 팔찌가 저희 작업 활동가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석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스를 가도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길이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당기면은 이렇게 남죠. 남는 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해가지고 사이로 쫙 넣으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굵은 팔찌도 당연히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게 남는 게 있으면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기념품은 에러 티셔츠입니다. 에러 not me 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놨어요. 보시면 여기는 호모포비아, 그 퀴어 혐오자들, 그리고 트랜스포비아, 트랜스 혐오자, 뭐 이렇게 많은 나쁜 것들 써놓고 이것이 에러고 내가 아니다, 나는 오류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오류다, 이것이야말로 오류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팀입니다. 지금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저희 찾아오시면 후원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민분 한 분이 이 에러 티셔츠 착샷을 보여드릴 거예요.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지금 사이즈 몇이죠? 네, M이 이 정도 크기고요. 어떤가요? 궁금해가지고 문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일 마음에 드는 문구 하나를 찾아주신다면? 그러면 아티스트 맨스플레이너라는 네. 에러가 정말 그렇죠. 제 인생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너무 난 진보고 네. 난 남성이고 널 가르쳐주겠다 이런 분들이 에러였구나 그거를 이 티셔츠를 통해서 제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에러고 우리는 에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메시지를 가진 티셔츠였습니다. 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기념품 에러 난미 아까는 티셔츠였다면 이번에는 에코백입니다. 자, 이 에코백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타이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제 타이백 이거 영상 준비하느라 타이백을 인터넷에 쳐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생소한 소재이실 거예요. 친환경 소재입니다. 왜냐면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지구가 썩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안 썩잖아요. 플라스틱이나 뭐라 해야 되나? 비닐 뭐 이런 거 잘 안 썩잖아요. 근데 이거는 썩는다. 그래서 썩기도 하고 재활용도 가능하다. 되게 친환경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방수가 잘 되는지. 지금 이게 페브리즈 용액이거든요. 이게 바로 맺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로 닦아만 주면은 완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젖지도 않아요. 완전 방수니까. 이거를 휴지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에코백에 넣었습니다. 휴지를. 이거를 그대로 물속에 집어 넣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와, 진짜 하는 거예요. 자, 넣을게요. 자, 여러분 이거 뽀송뽀송한 것 봐요. 진짜로 물 하나 젖지 않았습니다. 이게 물이 젖은 거는 지금 튄 거예요. 들어간 게 아니야. 지금 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방수가 물만 막아주나요? 아니죠. 다른 것도 많이 막아주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을 준비해봤어요. 가방에 안 쏟을 리가 없죠. 한 번은 쏟을 거예요. 가방에 한 번씩들.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골라주실래요? 마요네즈요? 마요네즈. 네. 서브웨이 갑니다. 마요네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나의 착색도 없이 예쁘게 지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타이백 에코백은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에러난미는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 글씨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번에 23회 서울인권 영화제였던 정막을 부수는 소란의 파동 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타이백 에코백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